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주님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오주 예수님, 주님과 합한 사람은 한 영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과 한영 됩니다. 주님의 생명과 인격과 주님의 본성과 주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과 하나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저 자신을 새롭게 재조성하소서. 제 존재 안에 주여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주여 파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거룩한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신진 대사적으로 주여 새롭게 재조성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관절과 골수라는 몸의 부분들과 그리고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출되었던 이집트, 두 번째 그들이 방황했던 광야, 세 번째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세 장소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세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들, 곧 신약에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받아 세상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황은 항상 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제약스러운 것들에 속한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집트로 예표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광야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가나안에 있게 됩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히브리 종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려면 주로 관절을 깨뜨려야 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영과 혼을 나누려면 혼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민니들의 혼, 즉 머뭇거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는 것과 혼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혼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파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과 혼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혼, 곧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며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혼을 부인하며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닮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혼은 세 부분, 곧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 또한 세 부분, 곧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혼과 영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혼의 모든 부분에다 영의 일부인 양심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는 사상을 가진 생각과 의도를 가진 의지가 있습니다. 사상은 의도에 영향을 주며 의도는 사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사상과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의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앞절들에서 저자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가정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히브리 민니들의 사상과 의도가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사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단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곧 신약의 민니들에 대한 예표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받아 세상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여,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황은 항상 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의 풍성에 참여하고 이 풍성을 누렸던 것처럼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히브리 종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민니들에게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혼안에서 방하지 않고 주여 영 안에서 주여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